이번에 가볼 것은 바이퍼 데미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여유롭게 그냥 씁니다. 가보도록 하죠. 유니온은 8200 몇인가? 어비는 일부러 아예 쓰는 겁니다. 아, 안 보이는구나. 오케이. 아이고, 날라가 주시고요.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비싸게 딱 쓰면 맞을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일부러 안 갔죠? 가까이 가면 도망가거든요. 아주 완벽한 계략이었습니다. 유트 유지해주고.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여유롭게 낙인속도 제거 한번 해주겠습니다. 천천히 끼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노틸러스로 타서 증가 준비해주시고요. 맞아주고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더 날라간다? 날라간대? 자, 천천히 잡아주십니다. 노틸러스 유니트에 계속 써주시면서. 샷. 좋습니다. 바로 가면은 잠깐 멈추기 때문에 천천히. 여기 뒤로 점프 공격 한번 해주시고. 아, 대기 대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점프. 여기서도 한번 제거 해주시고요. 크뎀이요. 원래는 122%였어요. 아, 124%였는데 제가 원래 끼고 있던 그 뭐지? 템을 은을 줘가지고 원래는 더 셌었다. 천천히. 유디티 드래곤 스트라이크.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천천히 걸어나가야 됩니다. 밀려나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지만 천천히, 천천히. 좋습니다. 여기서 아, 제거해줬어야 됐는데. 자, 스택이 다섯 개 쌓여있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제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아주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아,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밧줄 빼주고요. 점프. 이건 운이 좋았어요. 자, 변신 한번 해주시고요. 변신해주고 잠시 대기해주고요. 좋습니다. 유디티 유지해주시고 뚫었을 때 뚫고 여기서 노틸러스 준비해주시고 피살기 싹싹싹 한번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에너지 한번 샥 깎아주시고. 자, 한번 피해주고. 여기서 이제 비석이 나올 거예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좀 문제인데. 아, 저기군요. 제일 안 좋은 곳이었군요. 다음번에 제거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점프 살짝 때려주고요. 자, 피해주고. 여디티 항시 유지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걸렸지만은 괜찮습니다. 풀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제거가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자, 머리도 돌려주시고. 자, 타스를 채울 때는 노틸을 써줘야지 이제 빨리 채워집니다. 자, 일단 비석 제거가 좀 필요해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절제정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잠깐 빼주고요. 기회가 딱 한 번이거든요. 이 비석 터지고 이제 여섯 개 들어가니까 이 비석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빠르게 제거해 주십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살아나주고요. 자 노틸러스 드래곤 스트라이커 유지를 해주십니다. 드래곤 스트라이커를 유지해줘야지 최종 데미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유지해주는 센스 아주 중요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두 번을 막아주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들어갈 때 이트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아 예네 템진단 현재 끝난 상태고요. 제가 이거 할 때는 답변을 잘 못해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스킬 다시 써주시고 노델러스 한번 써주시고 제거 예로울 때 한번 해주고 자 잠시 대기를 합니다. 어차피 할 게 없기 때문에 자 스타물 시뮬레이터 한번 써주시고 UDT 형식 유지해주시고 점프로 이제 오 위험했습니다. 자 대가리 숙여주시면서 피해주시고 도망갑니다. 점프 좋았습니다. 아주 위험했습니다. 고개 숙여주시고 기다려주님 별풍선 3개 나이스. 아 3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거 한번 더 해주시고요. 3개 고맙습니다. 노델러스입니다. 오늘은 파플러스 2번 먹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파플러스 딱 2번 먹어봤습니다. 자 오겠죠 얘가 알아서? 안 오네요. 자 UDT 한 대 때려주고 대가리 숙이고 좋습니다. 구슬을 피해주고요. 잠시 대기타고요. 구석탱이에도 처박혀 있겠습니다. 아 아마 쓸심을 써야 될 것 같네. 쓸심을 준비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UDT 스택 제거 바로 들어가 주시고 아 오케이 좋습니다. 노딜러스 한번 써줘서 타스 증가시키고 고개 숙여주시고 오케이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입니다. 좋습니다. 제거 바로 해주시고 드래곤 스트라이크 공격 해주시고요. 요드티 호텔에 하면서 걸려주고 자 여기서 쓸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점프 유디티 드래곤 스트라이크 아, 맞아주고요. 고개 숙여주시고 미리 제거할게요. 이게 쌓이는게 순식간이다 보니까 천천히가 좋아 보입니다. 안 죽는 게 중요하거든요. 왔군요. 자 일단은 후퇴합니다. 후퇴하는 척 하면서 구슬 빼고 다시 후퇴하고 UDT 또 제거해주고요. 좋습니다. 블랙 한번 해주고요. 좋습니다. 드래곤 스트라이크 고개 숙여 좋습니다. 빼고 주고요. 잠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 죽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깨게 돼 있거든요. 점프 핏살기 후퇴 좋습니다. 이때 이거 딱 써주면서 에너지 달게 해주는 거죠. 여기다 딱 던져가지고 여기 나타나거든요. 저기로 나타났군요. 고개 숙여주시고 좋습니다. 호텔해주면서 제거해주고 아이그로 바꿀게요. 땡겨주에 들어갑니다. 아이 끼고 잡고 있었군요. 야 그랬군요. 몰랐습니다. 그거 한번 쓸때 됐는데 왜 안쓰지?
오케이, 잠깐 또 후퇴해주고요. 섯. 어, 이게. 아니, 이건 좀 콤보가. 공격 마무리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딱 하나뿐이죠. 뭘 원하냐. 자, 소울 조각이죠. 그거 하나면 됩니다. 어, 소울 조각. 소울 조각. 안 나온 것 같아? 아, 망했습니다. 소울 조각이 안 나왔어요. 낙인소원 3개 남았는데. 제가 이제 소울 조각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는 위대한 데미안의 소울이죠. 아마 다른 건 한 두 번 됐던 것 같던데. 아, 쓸심을 안 썼군요. 야, 어쨌든 이렇게 바이퍼 데미안 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